술송이를 발견하는 것도 재미가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씩 예쁘게 하얗게 오르는 거 보면 정말 기분 좋습니다. 올해 송이버섯이 나는 데는 많이 나고요. 안 나는 데는 아직 안 나고 그런데 여기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죠? 다섯, 여섯. 아래 또 있습니다. 여기 일곱, 여덟, 아홉 개. 이리 줄송이가 나는데 많고요. 이렇게 덮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습도 보존을 하고 그 식혜가 벌레 참병 동물이나 새나 청설모 같은 동물이 식혜를 하는 것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송이버섯이 나는 데는 많이 납니다. 여기도 여기 하나 있죠. 카메라에 잘안 잡히냐.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어쨌든 참이 주력 농장에는 송이가 아직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여기 부수적으로 옆에 있는 농장에는 송이가 상당히 많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주력 농장에도 송이가 많이 나주기를 참 바라고 있습니다. 주 농장에 송이가 많이 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